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수 보시죠. 속표지 37쪽입니다. 제4편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몇 문제요? 8 플러스 10, 18문제죠. 뭐 어느 법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사회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몇 문제 나오냐고요. 몇 문제 나오냐. 얘는 18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자격증 이름이 뭐예요? 주택관리 사보시험이죠. 주택관리를 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자격증이죠. 주택관리법이라고요.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인 거죠.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세요. 38쪽에 1장 의무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1번 목적 두 줄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가 있죠. 그 표의 첫째 줄가 네 칸입니다. 첫째 줄이요. 주택의 건설과 공급. 집장사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급.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하냐. 주택을 끊어서 팝니다. 분양. 아파트를 판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칸에 건설과 공급. 주택을 짓거나 사서 공급.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는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빌려준다는 거죠. 사는 사람이 전월세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번째 칸에 관리가 있죠. 집 뭐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지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여러 집이 같이 사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외벽 페인트 칠 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둘째 줄이요. 집 어지간히 짓는 것들은 30채 미만은 누가 하고요? 건축법으로 하는, 무슨 법에서 하고요? 건축법에서 하는 거죠. 건축법에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 집장사 알아서 지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기본이고, 둘째 줄 네 번째 칸요. 관리에 대한 기본법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공동주택관리법이죠.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법 이름이요. 13개 법 이름을 외워라.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많지 않지만 중요한 법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자격증 이름이 뭐라고요? 주택관리 사보시험이죠. 주택관리에 대한 겁니다.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무슨 주택에 대해서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인 거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서 집에 지붕 있으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 지어서 짓는 게 건축법입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그 중에 이제 민간이 집을 짓는데 민간이 집을 지어서 판다, 분양, 집 지어서 판다는 게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고, 다음에요. 민간이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민간이 집을 지어서 빌려준다, 아니면 집을 사서 빌려준다가 뭐고요? 민간 임대주택법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 임대주택법에도 관리에 대한 사항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표의 넷째 줄이요. 공공이 집을 지어서 판다. 공공분양. 주공아파트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주택법에 있고, 그다음에 공공이 집을 지어서 빌려준다. 공공임대.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런 얘기들 있죠. 그것도 역시 공공주택특별법에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여러 한 자리에 여러 집이 모여 사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곳에서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둘째 줄에 있는 우리 시험의 주된 법이 뭐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입니다. 표의 넷째 줄에 있는 건 무슨 법이고요? 지금 표의 셋째 줄은 민간이 집을 지어서 팔거나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고, 표의 넷째 줄은 공공이 공적 주체요. 국가, 지방, 공기업 등이 있죠. 공적 주체가 집을 지어서 팔거나 집을 지어서 빌려준다라고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요. 그 표의 네 번째 칸에 있는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18문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아시게 됩니다. 다 아시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 조금 차이가 있네? 뭐 요거야?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이걸 완전히 꿰게 되시니까, 이건 완전히 아시게 되니까요. 그 조그만 차이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땅 하나에 한 동이 있고 주인이 여러 명이면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뭐 그건 큰 초점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다섯 개, 여섯 개 법이 앞에 서로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가시죠. 네모 2번,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다시요. 시작하는 의무관리 대상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관리를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뭐 관리 뭐 어느 날은 주차장 관리를 307호 아줌마가 하고요. 다음 날은 308호 아저씨가 하고요. 그렇게 관리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의무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째 주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일정한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죠. 그 자격증이 뭐고요? 우리가 갖게 되는 주택관리사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다음에 첫째 주 끝에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치의결기구가 곧 보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집이 모여 산다. 그러면 1,000명이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1,000명 투표만이 아니라 1,000명 대표를 뽑아서 해야 된다. 5천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인데 중요한 건 5천만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를 둘까 말까 두든 말든 그냥 5천만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회가 있어야 되죠. 300명을 대표로 뽑아놔야 뭔가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두 가지가 초점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작은 1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 2번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작은 3번 150세대 이상으로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하여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작은 4번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통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죠.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작은 5번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다섯 가지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시요. 그러니까 300, 150, 150, 150 전환 동의. 전환 우리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300, 150, 150, 150 전환 동의. 다섯 가지가 있는 거죠. 1번 300세대 이상, 2번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 그러니까 지역 난방, 중앙 난방 있는데 지역 난방이 커요? 중앙 난방이 커요? 지역 난방이 훨씬 더 큰 거죠.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이런 게 지역 난방이고 그다음에 중앙 난방은 단지 그중에 있는 뭐 무슨 개나리 단지, 소나리 단지, 진달래 단지, 철쭉 단지가 있으면 그 개나리 단지 30채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주택단지가 되는 거죠. 그 개나리 단지, 단지에서 중앙보일러를 뗀다, 중앙난방. 그 다음에 4번, 주상복합으로 150세대 이상. 작은 5번, 이 300, 150, 150, 150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 등등, 관리인 등등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 공동주택관리법 이 규정을 적용받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하려면 얼마 동의해야 된다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작은 5번에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있죠. 우선 하나 예를 보시면 한 장, 두 장, 세 장, 아이고 많습니다. 네 장 뒤인데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38쪽 보겠습니다. 38쪽에서요. 지금 다음과 같은 어느 동이 있다고 치죠. 그러고요. 여기 402호는 A가 소유하고 A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202호는 그러니까 B가 소유자이고 그러니까 B가 거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C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소유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주. 주택법에서 했었죠. 입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3편 주택법과 4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임차인,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사용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뭔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재산적 가치에 대한 뭔가를 결정한다고 치자고요. 이 콘크리트에 대한 재산, 재산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먼저 짚고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과 하자부수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 재산, 이 콘크리트의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402호, 그러니까 202호의 재산 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는 당연히 누가 결정해야 되고요. A가 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는 이 재산에 대해서 B가 결정해야 돼요? C가 결정해야 돼요? 재산적 가치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은 2년 빌려 쓰고 나갈 사람이잖아요. 관계 없죠. B가 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결정에 참여한다. A 입주자, B 입주자가 참여한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고요. 입주자. 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402호를 포함해서 또 202호를 포함해서 그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비누 떨어졌습니다. 그 비누는 그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비누 떨어졌을 때 화장실 휴지 떨어졌을 때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있죠. 이 단지 전체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요. 외벽 문제요. 그러니까 가로등 문제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단지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A가 지금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A가 결정에 참여해야죠. 여기는, 여기서는 누가 참여를 해야 돼요? 저기 어디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국의 집을 748채를 가지고 뭐 신문 자료로 나온 게 다주택자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이 748채래요. 집을 748채를 갖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집주인이 결정에 참여해요.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포함되잖아요. 또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집에 식구가 많아서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 추가로 돈을 내는 액수도 단지마다 다르잖아요. 그 주차비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 C가 결정에 참여해야 돼요. 단지 내 생활에 대한 거는 C가 결정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B가 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지 내 생활에 대해서는 A와 C가 결정에 참여한다. A는 뭐고요? 입주자. C는 누구고요? 사용자. 그러면 A와 C를 합쳐서 뭐라고 하고요? 입주자 등이라고 하는 거죠. 입주자 등이 결정한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것, 뭐, 두 가지와 통합이 하나, 통합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면, 아시게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다음에 하자부수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결정한다. 그게 아닌 단지의 생활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은 5분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해서 전환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쪽 표를 보시고요. 다음 쪽 표에 39쪽에 표가 옆으로 세 칸입니다. 먼저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보시죠. 두 번째 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죠. 의무관리 대상 300, 190, 190, 190 전환 동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전체 1000세대 아파트 단지면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얻어 반 넘게 500명 넘게 501명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야 된다.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의무관리 대상. 그 아래요.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 아까 앞에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등이 있었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요. 그러니까 300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이건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 가치가 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자동차도 생각해보자고요. 자동차요. 자동차,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주고 산 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내가 산 것도, 그러니까 횟수가 지나가면 나중에 팔 때 값을 더 비싸게 받아요? 아니죠.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메꿔가자. 그래서 현재한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낮추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줄이자. 라고 하는 게 장기수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요. 장기수선 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한 충당금을 적립한다. 그게 지금 계속 두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300세대 이상, 세대수 관계없이 그냥 승강기, 그냥 중앙지역 난방, 주상복합 경우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 재산적 가치니까 재산의 주인, 소유자가 돈을 내는 거죠.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칸요. 4편 민간임대주택법에서 300세대 이상, 세대수 관계없이 승강기, 그 다음에 중앙난방의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자체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씩 다른 건데 그런 차이점들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계속이요. 2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그 아래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 그냥 중앙난방의 경우에는 4편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5편 공공주택법에서는 집주인 공공주택사업자, 집주인이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표현의 차이들,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지금 이 표의 초점은 꼼마탕 두 가지죠.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300, 150, 전환동의의 경우에는 자치관리 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요. 꺼운바탕이요. 300, 150 경우에는 그때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 두 번째 칸, 입주자 대표회 구성해야 된다. 300, 150 전환동의. 세 번째 칸, 임차인 대표회 구성해야 된다. 300, 150이 있죠.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두시고, 그것이 아닌 거는 150이 빠져있죠. 없다고요. 그 차이를 두시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이 입문서와,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문제집까지는,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딱 시점을 정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책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다 써놓고도 그 시점 맞춰서 다 새로 개정된 거 반영해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개정된 것들이 많은데, 개정된 것들은 나중에 1차 시험 끝난 7월달경 해서 낼 테니까, 법 개정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7월달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계속하시죠. 네모 3번가 생략하고요. 네모 4번, 관리주체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쪽 와서 보시면 작은 1, 2, 3, 4, 5, 작은 1번, 의무관리 대상 경우에 한시적으로, 즉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2번, 자치관리 방식에서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3번, 유탁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 4번, 임대사업자. 5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고요. 바로 임대사 입주자 대표에는 관리주체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내용들을 다시 이제 추가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인데요. 아래 표의 제일 아랫줄, 과로 배경색 칠해진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관리주체,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갖고 배치받아 일하는 주택관리사 등이 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선요, 관리주체, 그다음에 초반부 법에 가면 관계자, 관계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 아무튼 관리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주체이다. 주체적으로
주체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즉 관리 주체, 관계인, 관계자 다 누구냐면 빵에 갈 사람이에요. 사람 다치면 빵에 가고 사람 안 다치면 빵에 안 가고 이게 관리 주체 등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는 자라고요.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지는 자와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다른 거라고요. 출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자,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에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은 300, 190, 190, 190 전환 동의는 그건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해야 됩니다. 곧 보실 내용이에요. 그냥 다시 더, 한 번 더 보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들으시자고요. 그러면은 입주자 등이 우리는 자치 관리한다, 위탁 관리한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관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가 있다고요. 의무 관리 대상.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입주자 등이 관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집장사가 해야죠. 집을 건설한 건설회사 등등 집장사가 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관리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관리 업무를 넘겨줄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그 둘째 줄이요. 입주자 대표에서 이제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우리는 자치 관리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관리한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자치 관리 책임을 지고 일을 자치 관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입니다. 3번 셋째 줄이요. 입 전체 천세대 개나리 단지 입주자 등이 우리는 자치 관리하려니까 이것저것 복잡한 일이 많다. 맡기자. 돈 줘서 일을 맡기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맡기자. 위탁. 맡겼습니다. 누구한테요? 손톱 관리업자요? 몸매 관리업자요? 피부 관리업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택 관리업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주택 관리업자는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 업자.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 주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과 5번은 같은 그냥 거의 한 덩어리 내용이에요. 4번 민간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것저것 뭐 놀러다니기 바쁠 거잖아요. 집 748채요. 뭐 놀러다니기 바쁘니까 맡기고 놀러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주택관리 문제를 그거요. 주택임대죠. 집주인이 주택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주택임대 그에 대한 내용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4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 4번은 직접 주인이 할 수도 있고 5번 집주인이 맡길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들이 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들은 관리 주체이고 이들이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라고요. 표의 첫째 줄이요. 사업 주체 건설회사 사장이 개나리 단지 관리사무소에 매일 출근해요? 아니죠. 자격증 가진 사람을 출근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출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치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 2번은 책임자가 직접 출근을 해야죠. 자치관리기구의 자치관리 방식에서는 책임자가 즉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이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셋째 줄 3번은 책임을 지는 게 누구라고요? 주택관리를 맡아서 하겠다는 업자가 있잖아요.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자이고 법적 주체이고 책임주체이고 다음에 사람을 배치해서 그 일을 개나리 단지 일을 하게 해야죠.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겁니다. 4번 임대사업자 지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집주인 지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지 공부한 적 없잖아요. 이고생 한 적 없잖아요. 자격증 없잖아요. 자격증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거죠. 5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 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번에 대한 얘기는 없고 법조문에 없고 그에 대해서 파지 마시고요. 그래서 관리주체, 법적 책임을 지는 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사무실에 배치해 그 자리에, 그 단지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한다. 매일 출근하시는 분은 누구고요? 관리사무소장. 다르다. 처음에는 아직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우리 이제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해서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주택관리사보 그 아래 점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근데 저 뒤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주택관리사 보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초보자 필기시험 합격하고 3년이나 5년 이상 일정 경력을 쌓으면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 표와 붙여서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1쪽에 네모 5번 관리 방법, 자치관리가 있고, 다음 쪽에 보시면 네모 6번에 위탁관리가 있는데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 41쪽 표요. 의무관리 대상이 뭐였어요? 300, 150이었죠. 150 승강기 153, 중앙지역 난방 153, 주상복합. 그 다음에 전환동의는 애당초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우리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환동의 대상은 지금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부터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단지에 그러면 그 뭐예요? 입주자 등이 이제 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치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관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정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관리가 있어요? 없어요?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무관리 대상.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리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41쪽에도 써져 있듯이 사업주체, 집장사밖에 없죠. 사업주체가 여기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세대 대나무 단지라고 하죠. 그런데 한정없이 관리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만 하는 겁니다. 과반 입주, 천세대 중에서 반 넘게 501세대 입주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반 넘게 입주하셨습니다. 이제 관리를 받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요구한 날부터 3월 안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천세대에서 예를 들면 20명 동별 대표자를 뽑아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겠죠. 자치관리다 위탁관리다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천세대 1000명 살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지 이 20명 나부랭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1000명 투표로 1000명의 과반 반 넘는 투표로 자치관리다 위탁관리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요. 자치관리로 아니 위탁관리로 한다.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맡기면 되죠. 그러니까 몸매관리업자, 피부관리업자가 아니라 무슨 관리업자예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죠. 주택판매업자도 아니고요.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관리하겠다, 자치관리하겠다라고 할 거면 이 요구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요? 6월 안에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보를 자치관리 기구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 진행하에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과반 입주하면 요구한다.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의 구성.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 찬성으로 관리 방법 결정. 그 다음에 6월 내 자치관리기구 구성. 자치관리기구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선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한참 지나도록 이쪽에서 받질 않아요. 이쪽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건설회사 그냥 이 단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관리하려고 건설회사예요. 집 팔아먹으려고 관리회사예요. 건설회사예요.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 단지에 계속 매여 있을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6월 지나도록 그러니까 위탁관리 맡기지도 않고 자치관리기구 구성도 없으면 건설회사는 아무나 한 명 맡길 수 있는 게 주택관리업자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나 한 명 주택관리업자에게 단지 관리를 맡기고 이제 건설회사는 이 단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설회사는 2년, 3년, 5년, 10년에 애프터 서비스 하자담보 책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리에 대한 진행들을 한다. 관리 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관리에 대해서 보셨고요. 다음 쪽이요. 42쪽에 네모 6번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맡긴다. 맡기는 겁니다. 다음에 양괄호 2번 주택관리업자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업 하려는 자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이후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요건 자본금 2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양괄호 2번 다시 올라와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주택관리업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나왔습니다. 등록 나오면 마르고 닳도록 이제 그 그림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되고 나중에는 떠오르게 돼요. 아, 왜요? 한 바퀴 도는데 제가 한 60번을 넘게 얘기할 거거든요. 세 바퀴 돌면 180번을 듣습니다. 다섯 바퀴 들으면 300번을 들어요. 그러면 기억하시게 돼요. 등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등록,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잘못이면 뭐고요? 영업정지, 업무정지. 그러니까 큰 잘못이면 뭐고요? 등록 취소나 등록 말소. 등록 취소나 등록 말소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등록을 해서 이 업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소 말소가 뭐예요? 등록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업계를 떠나거나 이런 거라고요. 큰 잘못이면 뭐고요? 과징금. 아, 죄송합니다. 자그마한 잘못이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큰 잘못이면 등록 취소 말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 거고 말소됐으면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두 글자. 몇 년요? 2년. 근데 2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등록할 수 없죠. 2년 지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자본금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등등이 있겠죠. 미성년자는 안 된다. 등등. 그런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본 모델이 등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인정. 인증, 자격, 다 비슷한 자리들이고요. 얘기 나오면 이 세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길게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등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그림을 계속 떠올리셔야 되고 여기서는 등 요건, 자본금 2억 원 이상, 자격증, 주택관리업자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이 할 거잖아요. 주택관리업을 어떤 자격증이 필요해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겠다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요. 주택관리업을 하겠다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에요. 43쪽 와서 2장 허가, 규약,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43쪽.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러니까 천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천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13개법이 계속 다 맞물려 돌아가요. 13개법을 다 이렇게 세 바퀴 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바퀴 때는 그냥 나오는 단어, 그게 뭔 얘기인지 그 단어만 쫓아가는데도 큰일인 겁니다. 혀로 소리 내는 거죠. 주택법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이제 사람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검사였죠. 사용검사를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이 천세대 개나리 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세대 개나리 단지는 검사받은 그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크게 손대려면 검사받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바꾸려면 다시 누구에게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벼운 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별 문제 없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는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세대 개나리 단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주인은 이 천명 주인이, 그러니까 각각의 주인들이죠. 구분소유자, 입주자가 있는 겁니다. 입주자, 그 한 명, 한 명들이 주인인 거죠. 입주자 천명이 주인입니다. 입주자 천명, 이 천명의 약속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규약, 약속, 규약. 근데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천명 약속, 그러니까 관리 규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수명, 동대표, 나부랭이요. 천명이 결정해야 돼요. 천명이 결정을 해야죠. 입주자가 투표 찬성과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찬성이나 동의나 똑같은 표현이죠. 천명이 결정해야 된다. 그 요건이 있겠죠. 어느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과반, 반 넘게 찬성해야 되고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천명 모여서 투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0명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뭐고요? 그러니까 동별 대표자, 그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동별 대표자 회의라고 하지 않고 이 수명을 입주자 대표라고 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헌법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이 조금 약간 이게 자리가 비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인들이 결정을 하고 근데 여기는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근데 308호 주인 아줌마나 307호 주인 아저씨나 관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체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누구라고요? 관리 주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사무실 나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 배치받은 사람이 누구고요? 관리사무소장인 거죠. 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관리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한 집에서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101동 308호가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명이 뭔가 일을 할 때 다른 999명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가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틀로 그러니까 2장 내용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시죠? 천세대 개나리 단지 시군구에게 사용검사 받은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개나리 단지 크게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큰 거는 허가, 그 다음 거는 신고, 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는 그냥 할 수 있다. 주인이 누구예요? 천명 입주자가 주인이죠. 천명 약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 규약, 관리 규약,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그냥 규약 두 글자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주관식에 그러니까 요걸 써 넣어라. 두 가지를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관리 규약,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중요한 건 천명 투표로 결정해야죠. 매번 천명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20명 동별 대표자 뽑아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인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여기를 하나만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그 주택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걸 결정한다. 그때는 누가 결정을 하고요? 입주자, 천명 입주자가 결정을 하고 단지 내 생활에 대한 것들은 입주자 등이 결정을 하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노란색은 결정하는 거라면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는 쪽으로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 제가 직접 출근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에서는 출근할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받은 사람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인 거죠. 이분 작업복, 잠바, 작업복에 여기 써져 있는 직함은 소장. 이분이 갖고 계시는 자격증 이름이 뭐고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인 거죠. 천집 중에서 어느 한 집에서 다른 999집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장이고 2장의 내용이고 이제 이쪽 내용이 쭉 이어지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와서요. 이제 48쪽에 3장 관리주체, 48쪽이요. 관리주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음에 그 한 장 넘어와서 50쪽에 관리사무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작업복에 소장 직책이 있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뭐 기피할 건 아니고요. 이 관리주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관리에 대한 일이 뭐가 있냐? 관리주체의 업무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주된 초점이 되는 거고요. 사장, 관리사무소장은 그러면 사무실에 소장님으로 어느 사람이 계시다가 다른 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뀌셔서 새로 오시는 소장님은 여기 소장님으로 오시려면 집에 장롱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러니까 이분이 소장으로 오시려면 무슨 교육은 또 받고 오셔야 된다고요. 또 소장님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서류 챙겨서 갖고 오실 것들 고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과 4장도 2장에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 그림을 잡아두시면 이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들을 채워가시면 이제 3장과 4장 내용이 되는 겁니다. 18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18문제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는데 세부적인 내용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몇 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